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G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텔롭의 하이엔드 컨버터 아마리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데모를 승인해주신 안텔롭 수입처 기어라운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텔롭사는 마스터링 컨버터와 클락을 만드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죠. 그 안텔롭 영양을 키우는 동물농장 아닙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해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RME사의 AD2 프로와 같은 마스터링급 소형 컨버터가 출시됐는데 그 제품이 바로 이 아마리입니다. 2017년부터 출시 얘기가 나오다가 2019년에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안텔롭답게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저도 PO2와 이클립스 384를 데모해봤었는데요. 정말 안텔롭사의 디자인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마리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밸런스드 콤보 입력이랑 RCA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슈머 오디오 시장 쪽도 노리고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는 이 XLR 입력 단자, 이 XLR 입력 단자는 마이크 프리앰프 아닙니다. 여기에 마이크 연결하셔봤자 뭐 팬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마이크로 아무리 말해도 팬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업계에 있다 보니 이제 실제로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컨버터답게 디지털 역시 모든 입력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축 있고 토슬링크, 옵티컬, 그리고 AS, EBU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의 경우는 이제 XLR과 TRS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출력이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 두 단자를 하나의 밸런스드 헤드폰 단자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콤보잭 형식의 헤드폰 단자는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정말 컨슈머 시장의 하이엔드 헤드폰 유저들까지 이제 타겟으로 제대로 노리고 나온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이시는 이 USB 3.1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와 바로 연결해서 5인펫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RME에도 AD2 프로라는 이런 비슷한 형식의 컨버터고 이런 디지털 연결 방식 다 있는 그런 제품이 있죠. 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리도 너무 아쉬운 것은 전원이 이렇게 어댑터 연결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댑터를 고장 내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면은 또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아마리는 이렇게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스펙도 미쳤습니다. 뭐 물론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스펙 봐봤자 저한테는 그냥 숫자고 뭐 높으면 좋은가 보다, 뭐 낮으면 아쉽구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가 138dB라는 수치는 저는 지금까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SD까지 이제 다 지원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디오 애호가들한테는 진짜 딱인 제품입니다. 아직 제가 써본 장비 중에서는 이런 미친 스펙은 본 적이 없어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정말 스펙이 수치만큼 소리도 그만큼 좋을지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은 뭐 언제나처럼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카니 웨스트의 러브 록다운, 포렐의 해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장비는 이제 뭐 항상 제가 쓰고 있는 암피온 218이랑 그 헤드폰 앰프는 제가 그렇게 헤드폰을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나이저 HD600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아마리랑 아포지 심포니 마크 2 88을 이제 패치에 연결해서 뭐 AB 스위칭 식으로 전환해가며 들어보겠습니다. 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원하는 소스를 선택하고 경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진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제품 비교 경험을 이제 마쳤는데요. 솔직히 전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아포지 심포니는 마크 2 88이지 2x6 스페셜 에디션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 말은 항상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주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리의 경우 스테레오 이미지가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고역, 저역 뭐 다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그럼 첨언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BTS의 다이너마이트, 뭐 스테레오 이미지 이런 거 뭐 둘째 치고 클랩 사운드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물론 베이스에서도 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제일 큰 차이는 클랩에서 났던 것 같아요. 심포니 마크2 88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다 치면은 클랩이 한 요 정도 상중 점에서 이제 좀 짝짝 끓인 소리가 이제 들렸는데 아마리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이 위에서 박수리가 클랩 소리가 딱 하면서 분리되면서 리버브는 리버브대로 또 하늘로 샥 날아가는 그런 소리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보컬 같은 경우 사이러스 로직 컨버터 칩들이 다 그런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입체감 있게 앞으로 딱 나와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악기가 보컬에 묻혀가지고 이제 보컬만 이제 크게 쫙 나오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리가 확실히 악기랑 보컬이 딱 됐는데 이제 보컬도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그냥
앞으로 진짜 쫙 나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심포니 마크 2 88도 굉장히 보컬 잘 들립니다. 잘 들리지만 아마리를 듣다가 들어보게 되면은 약간 뭔가 보컬이 좀 뒤로 빠져있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서만 리뷰를 했던 건데 크랜본 오디오의 500R5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일러스 로직의 그 CS43198이라는 제품을 쓰는데요. 같은 칩셋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컬의 입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만 크랜본 같은 경우는 보컬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지만 아마리 같은 경우는 밸런스 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입체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컬이 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카니웨스트의 러브 럭다운을 들어봤었는데요. 인트로부터 나오는 808 리프를 이제 중점으로 들었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꽤 납니다. 심포니 마크 2 88로 이제 들었을 때는 베이스 댐핑감 하는 예술이에요. 팍팍 튀어나옵니다. 아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빡 차고 나오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명료하게 들리고 베이스 뭐 들리고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면은 아포지 심포니 마크 2 88의 베이스 소리가 좀 뭉친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 뭉개져가지고 응응거린다는 게 아니라 다 잘 들리지만 좀 약간 뭉친 느낌이 좀 나긴 나요. 아마리를 듣고 나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아포지 심포니 마크 2 88로 들었을 때 베이스 사운드는 약간 그림으로 따지면 색이 좀 번진 느낌? 살짝 번진 느낌인데 아마리로 들었을 때는 그 색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퍼렐의 해피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 곡에서 그 후렴구쯤에서 이제 해피 해피 하면서 이제 아카펠라 코러스가 쫙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심포니 마크 2 88로 들어도 굉장히 화사하고 스윙비즈도 되게 늦게 들리는데 아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좌우를 그냥 그 아카펠라 꽉 다 채워버리네요. 그 코러스 한 명 한 명의 그 사운드 분리도도 되게 섬세하게 들려요. 심포니 마크 2 88로 들었을 때는 정말 다 같이 붙어있는 합창단 느낌이고 아마리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분리돼서 좀 따로따로도 이제 신경 쓰다 보면은 확실히 분리있게 들려요. 그리고 포렐 같은 경우는 진짜 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곡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비교를 해보고 싶고 해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한번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클래식으로 듣는 게 모든 프리퀀시 레인지를 다 고루고루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현악기들의 되게 날카롭게 연주하는 트레몰로 연주법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심포니 마크 2 88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현악기 사운드에 점점 이제 고역대로 쫙 올라가면서 고조되면서 좀 눌러지는 느낌이 살짝은 들었어요. 근데 아마리는 그 현악기 떨림이나 이런 울림 느낌 그대로 그냥 깨끗하게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마리 같은 경우는 입체감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공간감이랑 입체감 전부 다. 그리고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좀 심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뭐 당연히 스피커 사운드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저도 헤드폰 알못인데 저같이 잘 모르는 애들도 듣고 오 너무 좋다 라고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근데 지금 잘못 오해하면은 제가 심포니를 대놓고 까는 느낌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대신 이제 그만큼 아마리가 좋다는 거지 뭐 심포니가 나쁘다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사실 심포니 마크 2 88이랑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제일 오래 쓴 장비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고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심포니 마크도 88을 기준 삼아 다른 제품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자부하지만 저만큼 아포지 팬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 듀엣2 있죠, 엘레멘트 있죠, 심포니 있죠, 그리고 아포지 머그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리급의 제품은 이 심포니 마크2 88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당연히 심포니 마크2 2x6 스페셜 에디션 정도는 돼야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진짜 제 기준점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방금 언급한 아포지 심포니 마크2 2x6 스페셜 에디션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빨리 데모를 시청해봐야죠. 그럼 DA를 떠나서 이제 AD 같은 경우를 테스트해봤을 때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AD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사운드입니다. 뒤에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 하늘과 바다 사이에 알바트로스 한 마리가 슉 날개를 피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인가 고역과 저역이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 굉장히 넓고요. 굳이 단점을 하나 뽑자면 터치 스크린이 초창기 삼성 스마트폰 터치 느낌이에요. 좀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안 먹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심포니 마크2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폰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불만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 한번 꼭 들어보시면은 제가 무슨 완전 개소리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